명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메신저로 안철수 의원 측과 단일화 물밑 접촉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고 안 의원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단일화를 제안하고 설득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13일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자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토대로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안철수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단일화 여론조사 돌리면 윤석열이가 이기죠. 네네.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우세를 확인한 명 씨. 정작 윤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한다며 답답해합니다. 거친 표현도 사용합니다. 윤석열이가 단일화 안 할라 하네. 단일화 안 한다고 이긴다고. 사람이 돌았네. 그러게요. 안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도 말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해버리면 민주당이 졌다고 사표가 생겨서 확실하게 이기는데, 그죠? 그러면서 윤 후보 캠프가 판세를 못 읽는다고도 말합니다. 안철수가 얻는 그 표만 계산하고 있네요. 머리가 짱구들이라서. 여보세요? 명 씨는 이 시기 윤 후보 메신저로 안 후보 측 최진석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물밑 협상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만큼 윤 후보가 자신을 신뢰했던 겁니다. 아니,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그 안철수 단일화로 가요? 아니, 주방장이 배달 가는 거 봤어요? 최 전 위원장은 당시 명 씨를 만난 건 맞지만 30분쯤 대화한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시 그런 사실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 명태균이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명태균 씨와 선을 그어왔습니다. 명태는 기억해도 명태균은 모른다며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정황이 담긴 녹취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나흘 동안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방문 사흘째 명 씨는 안 의원이 식사할 곳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오늘 안철수 밥 먹어야 되니까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부터 하잖아. 네네네. 그 식당에 횟집에 예약을 해야 되겠는데. 예약한 인원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김영선 의원 사무실을 찾아 청년 여성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명 씨는 안 의원 방문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한테 그 원래는 이 강연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강연을 만든 거잖아. 이미지 만들어주려고. 행사 하루 전엔 현수막 문구를 두고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도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네네. 아니, 사람들이 왜 머리가 안 돌아가. 안철수를 만들어주고 김영선이 뭘 받을 거 아니야. 석 달 뒤 명 씨는 안 의원을 만나러 서울에 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 의원이 수도권 합동연설회를 치른 직후입니다. 내가 안철수 만나는데 김영선 자기 이제 입지 좀 찾아주려고 하는 건데. 네. 자기는 뭐 그 안철수 마누라를 만나보고 싶으러 죽으려고 하대. 지난 9월 명태균 씨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안 의원은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나를 잊으셨나요란 문구와 함께 둘이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의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자신이 과거 창원지검장을 직접 만나 지인의 문제를 해결해줬고 새로 부임한 창원지검장도 자신 때문에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9월 창원지검장을 만나 지인의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지금에 가서 창원 지검장 만나서 지금 뭐 저 무슨 문제가 좀 있대. 그러가 지검장이 저거대 좀 누구 저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 그러가 뭐 한방 해결해줬지 뭐.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2년 당시 창원지검장은 JTBC에 창원지검장 시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보지도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1년 뒤 창원지검장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데 이때도 명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그 여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그 창원에 요 저 지검장 다 내 때문에 왔는데 심지어 충성 맹세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 청장부터가 그 여기 검찰부터가 김영세 잡히가 그거 다 충성 맹세 다 시킨 거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어. 누가 해줬노? 내가. 당시 선관위는 명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은 명 씨 사건을 검사 하나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늦장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 때문에 수사가 지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창원지검장도 JTBC에 명태균이란 사람과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며 터무니없는 소리로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과에 배당한 것에 대해서 현재 창원지검은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했고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원석 기자, 검찰이 명 씨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난 21일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사용했던 이 휴대폰 아직 어딘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조차 폐기했다고 주장했던 이 명 씨의 휴대폰 실제로 아직 어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명 씨는 이 전화기를 줄 테니 나를 좀 살려달라 내가 구속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 자신의 변호인단한테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걸로 협상해서 가족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대선 시기 명 씨가 썼던 전화기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검찰은 이 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 씨 주변인들을 추궁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습니까? 네, 여론조사는 이번 공천 개입 의혹의 출발점입니다.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는지 또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조작으로 명 씨가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인력 2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유독 튀었던 PNR 공표 조사부터 명 씨가 지시한 미공표 조사의 기초 데이터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밝혀지면 왜 많은 정치인들이 명 씨와 친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또 명 씨가 돈 받고 취업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도 나왔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이 부분은 강혜경 씨 진술에서 시작된 의혹인데요.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 아들이 현재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명 씨가 취업을 시켜줬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 씨가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고요. 검찰은 이런 진술을 듣고 오늘 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인사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 수사가 명 씨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두루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강혜경 씨는 모레 월요일에 10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JTBC 오원석입니다.